여기서 더 진행하면 5분이 넘어버릴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도 넘은 것 같긴 해요. 자, 아주 날씬해졌어요. 요즘 트렌드인 소확행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이의 알고리즘 5분만의 이야기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인서션 소트, 삽입 정렬인데요. 바로 알아볼게요. 렛츠고. 인서션 소트는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와 보통 같이 나오는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정렬 방식은 앞에 버블 소트나 그런 애들처럼 한 번 돌 때마다 한 개 엘리멘트의 최종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요. 요즘 트렌드인 소확행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작지만 확실히 정렬되어 있는 어레이를 유지하면서 점점 사이즈를 키워가는 방식으로 정렬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병사 2명의 소규모 부대를 운영해요. 총원 2의 부대겠죠? 그리고 신병이 와요. 계급은 아무도 몰라요. 이후 부대 안에서 다시 서열 정리가 되고 총원 3명의 부대를 운영해요. 정렬 이후 신병이 또 들어오고 서열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이즈 4에 정렬된 어레이를 운영합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돼요. 인서션 소트는 다음 예시와 같이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왼쪽부터 정렬된 파셜 어레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렬된 파셜 어레이의 반대편 엘리멘트들은 꿈쩍도 안 하죠? 움직이질 않아요. 앞으로 정렬되어야 할 입대 예정 장정들입니다. 셋째는 정렬 중 최종 위치가 확정되는 엘리멘트가 안 보이죠? 코드 분석을 해볼게요. C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 동영상들에서 코드 분석 파트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이거 5분 만에 이해하기 동영상인데 자꾸 6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파트는 소개만 해드리고 실질적인 동작은 시뮬레이션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다이어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아주 날씬해졌어요. 삽입 정렬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아우터 루프를 4를 썼고 이너 루프는 Y를 썼어요. 큰 그림만 한번 찍어볼게요. 인서션 소트는 정렬된 조그만 어레이를 운영하면서 크기를 한 칸씩 늘려가면서 정렬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우터 루프 4의 I의 변수는 보시면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한 칸씩 늘려가는 부분입니다. I로 현재 정렬된 어레이의 사이즈를 알 수 있겠죠? J는 항상 I-1에서 시작을 해요. 이는 이미 정렬된 어레이 속으로 파고들 준비를 하는 거죠. 정문에 서 있는 거예요. 똑똑똑. 밑에 보시면 이너 루프 안에 J-가 있어요. 정문부터 지방까지 끝까지 파고들면서 삽입된 데이터의 자리를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바른 위치를 찾았고 정렬된 어레이 안 자기 자리에 위치하는 라인이 있어요. 지금은 코드만 보시면 감은 좀 안 오실 거예요. 근데 5분 안에 이 코드를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예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말씀드렸듯이 삽입 정렬은 정렬된 파셜 어레이를 유지하면서 한 칸씩 늘려가면서 정렬을 합니다. 한 칸씩 늘릴 때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정렬된 어레이에서 맞는 자리로 위치시키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탐색 범위는 아우터 루프는 1부터 N까지. 1부터 하는 이유는 파셜 소티드 어레이를 유지하는데 한 개만 있으면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시작할 때 사이즈 2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너 루프는 while 루프죠. 들어오는 컨디션은 두 개가 충족이 되어야 해요. J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키가 현재 인 값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작으면은 루프 안으로 들어가서 위치 이동을 하고 크면 루프 밖으로 나가서 현재 위치에 새로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해요. 시간 복잡도는 이게 삽입 정렬이 기본 정렬 알고리즘 중에 그나마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기 스스로도 복잡해요. 그런지 속도가 안 나와요. 다 n제곱, n스퀘어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엘리멘트 6개를 인서션 소트 삽입 정렬로 정렬을 할 거예요. 6개 엘리멘트가 있으니 n은 6입니다. 첫 번째 루프에서 범위를 잡습니다. 1부터 끝까지 잡네요. 얘네들은 정렬이 안 됐으니 다 커버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터 루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첫 번째 인덱스 7은 이미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우터 루프가 잡은 범위 시작 부분을 키값으로 지정을 일단 하죠. 정렬된 어레이 중 제일 큰 숫자를 J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7밖에 없으니까 J는 7번이 있는 인덱스 0을 가르치게 되죠. 이너 루프 while에 왔습니다. 두 조건 다 충족이 돼야 루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은 J는 현재 0번 인덱스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성립이 되죠. 그리고 J가 가르치는 7이 키인 8보다 작아요. 두 번째 조건은 성립이 안 되게 되겠죠. 이너 루프에 들어가지 못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8의 임시 위치가 확정이 나게 되고 정렬된 어레이의 크기가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I가 증가했고 새로운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 범위는 아직 정렬이 안 된 애들을 말하겠죠? 다시 아우터 루프가 잡은 범위의 시작 인덱스를 키값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정렬된 어레이의 제일 오른쪽 숫자, 제일 큰 놈이죠? 얘를 J로 둡니다. 두 개의 컨디션을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J는 1번 인덱스에 있으니 0보다 커요.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어요. J에 있는 값 8이 키값 2보다 큰가요? 맞습니다. 루프 안으로 들어갈게요. J 자리에 있는 값이 키값보다 큰 것을 확인하고 한 칸 오른쪽으로 덮어 씌웁니다. 그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른 공간에 보관 안 하고 덮어 씌워도 되나? 하실 거예요. 하지만 2는 키 베리어블에 잘 보관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후에 J 값은 모든 데이터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 줄어듭니다. 다시 루프 컨디션을 조사해봐요. 는 현재 인덱스 0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충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2 포지션에 있는 값이 7이죠. 키값인 2보다 커요.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합니다. 루프로 들어가시죠. 아까랑 똑같이 7을 한 칸 오른쪽으로 밀고 J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시 while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첫 번째 조건부터 만족이 안 돼요. J는 마이너스 1에 있어요. 이미 비교할 건 다 했다 이거죠. 내려갑니다. 그리고 현재 J의 인덱스 플러스 1의 자리에 키값을 넣습니다. 다시 아우터 루프의 새로운 범위를 잡았고 정렬된 부분 반, 해야 될 부분 반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삽입 정렬은 정렬된 어레이를 한 칸씩 늘려가면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삽입하다 보면은 정렬이 완료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삽입 정렬이 정렬을 하는지 같이 알아봤으니까 이 이후는 혼자 해보셔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진행하면 5분이 넘어버릴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도 넘은 것 같긴 해요. 편집으로 최대한 영상 다이어트를 잘 시켜볼게요. 더욱 자세한 설명은 건이의 삽입 정렬 시어노로 코딩하기 동영상을 보시면은 더욱 느리게 자세히 코딩하면서 설명해드린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서션 소트 삽입 정렬 5분 만에 이해하기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까먹은 거 없나요? 없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코니였습니다.